모렐리아 네오. 모렐리아 2 프로 에이지. 제품 이름 제대로 아는 게 없어서. 궁금했던 거. 제가 이게 태국의 아리라고 하는 곳에 이게 떴을 때 사진을 올려드렸는데, 제품을, 제가 리뷰를 할 수 있도록 저희 구독자 잔나비 호감님께서, 받자마자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소감. 보시는 바와 같이 신발이, 이게 뭐 메이드 인 재팬은 필요가 아니고요. 보면 메이드 인 베트남이라고 적혀 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축구화라는 거는 결국 잘 만드는, 많이 만들어 보는 곳에서 잘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캥거루 가죽이 이렇게 두툼한 건 실제로 가죽이 두툼한 건 아니죠. 이게 이제 패딩이 저기 두툼한 건데, 요 어쨌든 절제된 구조, 이 스티칭, 모렐리아 2는 워낙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이 형태의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굉장히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걸 정갈하다, 깔끔하다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을 받는 신발이에요. 모렐리아는 항상 그랬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그 네오를 신고 있기 때문에, 네오 프로 에즈를 잠깐 비교를 해볼까요? 제가 이제 신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이 빨갱인데, 이 빨갱이를 빨갱이라니까 그 빨갱이를 신는 것과 네오에서 그 제가 느꼈던 거는, 역시 이제 이건 라스트가 그 네오 3 프로이긴 하지만 실제 라스트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네오 2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일본에서 제품이 나온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시아 지역 마켓, 아시아 마켓에서 이제 그럴 때 외에서 나온 제품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일본식 라스트가 적용이 되질 않았다. 일본 최신 라스트. 일본 최신 라스트가 네오 3거든요. 근데 그 라스트가 아닌 네오 2 라스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에지가 나왔는데, 처음에 애를 먹습니다. 여기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타이트한 거는 알죠? 뭐 이거는 결국 캥거루 가죽의 미세한 신축성을 이용을 하면 결국 성형이 된다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밀어붙이는 거죠. 그냥 그대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발에 딱 맞아요. 완벽하게. 근데 그래도 요쪽이 좀 타이트한데 요것보다 조금 더 편하는 건 없을까? 그래서 이제 모렐리아의 그 에이지를 내심 기대는 했었죠. 내심 기대는. 왜냐면 지금은 뭐 에이지 이런 것들이 이 어쨌든 아시아 시장에 워낙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지금 이제 볼 수 있게 됐고, 제가 원래 모렐리아 2에 그걸 갖고 있어요. 저기 뭐지? 그 에이지 모델을. 그걸 아마 좀 비교를, 원래 옛날 에이지 모델 약간 특이하게 이 스터드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위즈 어깨 그걸 같이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어디 있는지 지금 찾지를, 지금 박스를 또 다 뒤져야 되니까 찾지를 못했는데, 하여간 이제 그거랑 한번 비교를 하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모렐리아 들어가 있듯이 딱 그 모렐리아 특유의 로고가 들어가 있고, 프로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미즈노 제품들이 외관으로 봤을 때 이 지금 이것만 해도 약간 좀 싼 티가 난다. 이 빨강이는, 이 빨갱이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프로 버전인데 이게 한국에 정식으로 출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오늘 제가 댓글을 보다가 보니까 이 한국에 출시가 됐다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 됐다 아니면 된다 이렇게 인식의 어떤 분이 글을 올리셨던데,
신발의 전반적인 만듦새가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비록 프로이긴 하지만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다. 모든 커팅, 엣지 커팅이나 그 다음에 스티칭이나 이런 것들이 뭐 메이드 인 재팬 저리 가라다 할 정도로 굉장히 깔끔, 모든 게 깔끔해요. 그러니까 이 축구화를 제가 지금 보고 딱 느낀 거는 뭐냐면 모든 게 깔끔하다. 모든 게.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인조 가죽 사용된 것 중에 뭐 아식스도 뭐 신발 잘 만들긴 하는데 아식스나 이런 거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해 보인다. 어쨌든 외관은. 이건 이제 사이즈가 280이어서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듯이 그 아동용 축구화랑 성인 축구화를 보는 거 같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발을 갖고 계신 분은 이 빠따 힘이 얼마나 좋겠어요. 묵직한 빠따 힘을 갖고 계신 보면 옆에서 봐도 이렇게 그러니까 제 발이 엄청 작아 보여서 봤자마자 그래서 제가 사진을 올렸던 건데 아 신어볼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거 보면서 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까만색으로 원래 오리지널로 나와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을 제가 지금 이 축구화에 무슨 지적질을 한다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깔끔해요. 뭐 여기 뒤축 같은 데도 그렇고 여기 사이드도 지금 보면 이 안쪽에 이런 걸 보면 여기 딱 지금 그 패딩 안쪽에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단정하다고 해야 되나? 모범생의 전형처럼 마치 이건 약간 불량한 학생 이 빨갱이는 그래서 빨갱인가? 여기도 약간 대충 만든 것처럼 약간 성의 없게 만들어진 것처럼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굉장히 모든 이 럼버드 라인도 로고 라인도 그렇고 모든 게 정갈해요. 다른 리뷰가 필요 없죠. 이런 거는 패드가 어떻고 신발의 구조가 어떻고. 그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로는 모렐리아 2를 최근에 구입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모렐리아라는 제품 자체가 제 발에 잘안 맞고 그다음에 올블랙으로 나오는 것들이 잘 없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모렐리아 2는 구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버전업을 계속 거쳤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제 미세 조정들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모렐리아 2는. 최근에 바뀐 게, 이 아웃솔 강성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아예 휘어지진 않도록 하고, 여기 굉장히 단단하게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제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휘을 수가 없고. 그래서 모렐리아 2의 최근판을 한번 매장에 가서 이렇게 진짜 휘어봤더니, 이 아웃솔이 엄청 강하더라고.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분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예전 모렐리아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조금 더 뭔가 발바닥에서 전달되는 느낌들, 전체들이 좀 부드럽고, 그런 느낌을 받으셨던 분에 비해서 이 아웃솔 플레이트 강성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좀 딱딱하게 느끼는 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뭐 어쨌거나 지금 그거 원래 모렐리아에서 크게 변화가 없으면 사실 굳이 살 필요는 없어서 저희 그냥 어떤 착화감이다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신발을 신었을 때 전달되는 총체적인 느낌이 이런 거다 하는 거는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걸 그냥 제 사이즈에 딱 맞는 걸로 하고 너무 정갈하긴 하지만, 저는 약간 더티한 까만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블랙으로 깔아서, 그냥, 신발에 놔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 나오겠죠? 제가 보기엔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런칭 모델로 이렇게 깔끔하게 하나 내고, 그 다음에 약간 더티 모델로 이제 빨갱이다, 뭐, 파랑이다. 그, 모렐리아 3색이 들어가는 게 원래, 흑적 백이죠. 그세 가지가 모렐리아 기본 컬러. 여기 지금. 있는 컬러가 기본인데 그 컬러로 나와주면 곧바로 지갑을 열지 않을까 우선 궁금해서라도 물론 이 에이즈도 지금 신을 꽃이 만만치가 않긴 해요. 스터드를 신을 만큼 잔디가 잘 관리되어 있어서 인조 잔디가 좀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곳을 거의 못 봤는데 내일 제가 운동 원래 하는 운동장이 드디어 잔디 보수 공사를 끝, 교체 공사죠. 교체 공사가 끝이 나고 내일 오픈이 된다 그래서 내 운동장에 한번 나가볼 예정인데, 벌써 이제 문자가 왔어요. 스터드 긴 축구화를 따로 준비를 하라고. 근데 스터드 긴 거를 준비하면 사실 정강이 모델을 같이 준비를 해야 돼서, 저는 뭐, 지금 허리 상태가 안 좋아서 경기를
뛸 수 있는 여건은 안 돼서 그냥 뭐 일단 스터드 제품을 하나 갖고 나가긴 하겠지만 어떨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뭐 여기 이 스터드들 지금 굉장히 크다 굵다 하는 거 사이즈가 이게 지금 스터드가 느낌상으로는 요쪽 사이즈가 큰 쪽이 더 큰 것처럼 느껴져요. 이런 것 때문이라도 하여간 이 제품들은 결국 리뷰를 다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집 뒤쪽도 그렇고요. 뒤쪽에 이 스터드 높이들도 그렇고 이거랑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스터드들도 이렇게 지금 대보면 보이시나요? 카메라 지금 내가 낮게 일부러 설정해놨는데 스터드 크기가 좀 다르다 하는 거 이쪽이 사이즈가 큰 쪽이 약간 더 크다 하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신발이 커지면 전반적으로 무게도 물론 이런 거 이제 여기 플레이트도 조금 더 넓어질 것이고 어퍼 장이 넓어질 것이고 그러면서 스터드가 조금 더 커진다고 하는 거는 오늘 알았어요. 확실히 이렇게 보면 스터드가 커지는군요. 사이즈에 따라서 물론 이제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돼야지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차이가 있다 하는 거를 오늘 처음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늘 제 사이즈만 보고 있으니까 다른 사이즈에서 더 작은 사이즈 아니면 더 큰 사이즈에서 스터드의 크기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제품을 보고 나서 조금 다르구나 좀 더 크구나 큰 사이즈는 당연히 좀 더 많은 체중이 부과가 되고 발볼이 넓고 하기 때문에 그 스터드 프레쉬를 좀 없애려 그러면 크기나 이런 것들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거 처음 알았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또 나이키 아디다스를 딱 비교를 해보고 싶긴 한데 실제로 다른 브랜드에서도 사이즈가 커지면 이 스터드의 크기가 조금 달라지는 건지 예, 확실히 좀 크거든요. 약간 더 높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제가 혹시 요 영상 다음에 모렐리아 예전 AG 모델을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서 한번 비교. 그때 AG라고 안 돼 있었고 TF는 아니었던데 하여간 뭔지 기억이 뭐 하도 오래돼서 찾을 수 있으면 그 모델 오리지널 AG 모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